자, 지금부터 오늘의 A팀 경기 1라운드 경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사건 사고들이 좀 다사다난했었는데 그죠? 다사다난했었는데 자, 오늘 뭐 일단 인스부터 잠깐 불러드리면 LCA 0, NUPC 1, 김아이씨 4, 키위 11, DBR 7, 마켓 14, 귀차니즘 4, 블루마루 6, 코끼리 5, 오빌리비언 6, 유닛장 6, 던킨 36, 샤크스프라 6, 윤 9, 그다음에 슬러그스틴저 2, 로켓볼 8, 피치엑시트 11, 1996박 8, 벨로섭 15, 캡틴 슬로우 8, 제이박 25, 두부 13, 캡틴 지금 보내주시는 거예요? 악동 12 받았습니다, 네. 님. 그러면 저는 못 나가 있을게요. 그거 가림토 8, 인스타그램도 같이 보내주세요. 만두 10, 네. 연일 5, 인디고 6, 모든이 13, 빅헤드 5, 요렇게, 받았습니다. 요 정도에, 있었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건수가 조금 있네요, 오늘. 오늘 평소보다 건수가 조금 있으니까. 하나씩 보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사고 건수는 130건. 오늘 칼퇴하겠다. 자, 일단 첫 사고부터 일단 뭐, 처음에 사고 있었으니까, 부터 보도록 하죠. 어떻게 된 거, 잠깐만요. 가림토님이 스타트를 안 했네요, 일단, 후미권에서는. 가림토님이 스타트를 안 하면서, 약간 캡틴님이 초반에 컨택이 있었고 선두권 상황 보도록 하죠. 초코노 지금 유닛장님하고 모드니님하고 사고 났었는데 이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봐야 되거든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들어왔어요. 이거 좀 봅시다. 이거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이 앞차를 좀 애매하네요. 애매하긴 한 이거는 근데 좀둘다 자리를 좀 줬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사고 났는데 요거 애매하긴 하네요. 요거는 과실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뭐 누구 잘못이라 보기에는. 이거 리스타트 한번 한 거죠? 이렇게 대형 사고가 터져가지고 리스타트가 한번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죠. 리스타트가 한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요건 리스타트 장면이었고요. 지금 다시 봐야 되죠? 리스타트였고요. 맞네. 리스타트를 한번 했죠. 저도 까먹고 있었네요. 이번 제대로 정상적으로 다 출발했고 지금 큰 문제는 없거든요.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그죠? 야, 이거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이게 제 봤을 때 이제 코끼리님 잘못인가, 던키님 잘못인가 하는 것 같은데. 코끼리님 주행을 볼게요. 야, 이거 애매한데요? 이거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스타트 때 사고 있었나요? 한번 체킹하도록 할게요.
네, 이건 제가 봤을 때 근데 콩깨리님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쵸? 아, 여기서 컨택이 있었네. 이거는 명백하게 뒤에서 잘못 들어온 것 같죠? 그죠? 다행히 뭐큰 사고까지는 안 벌어졌으니까 이거는 뭐 문제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요거까지는 저 문제될 소지는 아닌 것 같고. 아, 여기서 스핀 하면서 이제 대형 사고죠. 순위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러면. 오늘 근데 빡종이 좀 많았어요. 뭐죠, 이거는? 해서 코스 안 찾는데, 빅헤드님이 일단 코스 아웃 했고, 두 분은 이거 뭐라 할 말이 없네. 이거 뭐라 할 말이 없네, 이거는. 네, 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거는 뭘할 말이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던키님 코스아웃 한 상황에서 뭐 어떻게 케어 안 되고. 마켓님 왜 코스아웃 했지? 마켓님 코스아웃 한번 볼게요. 이 앞부분 코스아웃도 좀 있어서. 여기까지는 그렇죠. 복귀 했고. 자, 저 벨로선님하고 모드리님 사고 있네요. 그죠? 이건 모드리님 못본것 같은데? 그죠? 모드리님 못 봤죠? 모드리님 못 봤어요. 모드리님 못 보고 이제 사이드 바 사이드 물려 있는데 지금 모드리님이 가까이 오는 것 같죠? 모드리님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고. 모드리님 못 보면서 약간 튕기면서 하필이면 또 마켓님하고 컨택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둘다 코스아웃을 했죠. 근데 속도가 벨로선님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빨라서 컨택이 났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뭐 다각도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차가 너무 많아서 패스하는 걸로. 일단 초반 사고는 얼추 다본것 같고, 초반 사고가 뭐 그렇게 지금 뭐 많이 막 마구마구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일단 첫랩 사고는 좀 마무리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한 사고들은 많았는데 자잘한 컨택은 뭐 크게 없었어요. 뭐 이건 뭐 자잘한 컨택이죠. 이건 자리 싸움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정도면. 오빌리비언 디비아 인디고 벨로서 약간 자리 싸움이고, 이거는 이것도 자리, 이것도 근데 이거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서 애매, 이것도 약간 자리 싸움이에요. 이것도 막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이거는 판단하기 나름이겠다. 여기도 애매하네요, 이거는. 근데 이건 뭐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벨로선이 코스아웃 했기 때문에, 예. 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죠? 넘어가는 게또 맞는 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빌리비언님하고 디비알님이 또 컨택이 있는데, 아, 여기 앞에 차들도 어제 컨택이 있네요, 디비알님하고. 아, 요거 좀 봐야 되는데, 요거는 좀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 DBR님 좀 앞에 있으니까 우선권이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죠? 좀더 앞에 있는 차 우선권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넘어가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벨로섬님하고 모드님하고도 컨택 있네요. 저 부분은 자 적이 들어간 거는 판단하기 나름이라 가지고. 아, 이거 최대한 복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또 충돌이 있었고. 자, 그리고 만두님하고 모드님하고. 아, 여기 또 뭔가 있나 보네. 이거는 뭐큰 문제 될건 아니고요. 아, 좀더 반갑다. 좀 투닥거리가 좀더 있나 보네요.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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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아, 이거 2데이 컨택이 있었구나. 이건 어떻게. 이거는 벨로섬님하고 만두님 컨택은, 어쩔 수가 없죠?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아, 캡틴님도 사고 났나? 아, 그 뒤따라가던 캡틴님까지 사고 난 거네요. 벨로섬님, 이거 벨로섬님 미끄러지고, 뒤따라가다 캡틴님도 꽝! 하고, 와, 다행히 복귀 빨리 했어요. 그리고 악동님이 레이트, 이것도 레이트. 오, 이거 위험했다. 마케님이 잘 피했네요, 이거는. 요 마케님 중에, 요 상황에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사고 난건 사고 났는데, 뒤에서 좀 과속도로 온 차량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뒤에 차량들. 여기 차량들이. 이건 100%, 둘다 잘못 진입한 거예요, 이것도. 샤크 스프라님도. 그죠? 브레이크 미스입니다, 이두 대. 전부 다 브레이크 미스예요. 뒤 차는들, 저두 대는 이미 미스로 들어간 거예요. 가림손님 여기서 크로스는 좋았고요. 아, 크로스는 좋았는데, 여기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는 거를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가림손님이 민 거죠. 가림손님이 민 거고. 유님은 또왜 이래? 또왜 이래? 왜 말하나 이게? 아, 그냥 슬립인가? 아, 그냥 미끄러졌네요. 그냥 미끄러진 거고. 여기서 또 사건 사고들이 우당탕탕탕 등장을 하네요. 자, 슬러그 신저 제이방님도 박나? 어딨지? 아이도 컨택 있나? 우당탕 했고. 아, 던킨이 약간의 컨택이 있었고. 여기서 컨택.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네요. 뭐큰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악동님이 또 있네요. 그다음에. 야, 마켓님하고 뭐지? 아, 그냥 캡틴이 미끄러지는 거였네요. 미끄러지는 거였고, 악동님 샤크스 브라 잠깐 컨택이 있었고, 그다음에 던킨님. 연석이 무섭죠, 저거는. 윤님은 자멸. 윤님은 그 전에 미끄러졌어요, 연석 밟고. 뭐지? 이번에 자멸인가? 아, 이번에서 그냥 슬립 난 거죠. 그냥 슬립 난 거. 그냥 이번 거도 자멸이 자멸. 이번 거도 자멸이고. 자, 악당님하고 샤크스프라님하고 컨택 나는데? 뭐, 제이방님하고 컨택? 아, 던키님하고 제이방님하고. 이거는 100% 잘못했죠. 던키님이 이건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죠? 예, 던키님 이거는 무리했죠. 이거는 차라리 양보해주는 그런 거 눈에 씻고 봐도 없죠. 예, 흥분했죠. 차라리 양보 그런 거 없죠. 다음에 가림토님 사건데요. 앞에 있나? 가림토님. 그럼 가림토님하고
가림토님하고 PCX님. 뭐죠 이거? 볼게요. 이거 서로 자리 싸움 했네. 근데 서로 자리 싸움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가림님이 간 거예요. 이거는 뭐 PC님이 잘못해서 앞에 있었고 앞에 우선권이 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가림님이 그냥 약간 때려 박은 느낌이 강한데 이건 앞에서 이건 계속 가림님이 그러니까 자리 싸움을 한 거예요. 자리 싸움을 한 건데 결국 부딪힌다는 거는 라인 우선권이 앞차가 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사고 나버리면 뒷차가 잘못한 거죠. 예, 뒷차가 이거 앞차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오씨 갑자기 왜 들어오냐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뒷차의 그 과실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런 게 은근히 저런 게 이제 감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다행히 스피나진 않았는데. 근데 악동님이 실수를 했고 또 컨택 났나? 컨택 안 난 것 같았고요. 아 이건 좀 봐야 돼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건 안쪽 차가 잘못했어요. 왜냐면 진입할 때 일단 바깥쪽 차량이 더 앞에 있거든요. 바깥쪽 차량이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권이 이 차가 조금 더 있어요. 있었고 PC님이 안쪽을 다 막고 가는 게 아니고 좀 크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라인을 다 먹고 들어간 게 크게 들어갔고 안쪽 차량이 빠지면서 탈출하면서 이제 컨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바깥쪽 안쪽 차량이 가림님이 잘못한 겁니다. 그죠? 가림님이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PC님은 자리를 주고 갔고 바깥 안쪽에서 좀 무리하게 하면서 이제 컨택이 난 거거든요. 그죠? 이거는 이거는 가림님이 잘못한 거다. 약간 그 전에 약간 이제 자리 싸움도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스로틀을 떼고 꺾으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브레이크를 더 잡던지 뭐 충분히 더 할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욕심이 난 거죠.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예, 거기서 사고 난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는 요 차의 잘못이 조금 더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제가 언제든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차 또 왜 이래? 잠깐 이거 미끄러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미끄러진 거죠. 그렇죠. 미끄러진 거고 가는 길에 그냥 방아를 봤어요. 그리고 김하희 씨, NUP 씨, 예 들어가세요. 슬립 타고 크로스 타는 게 좋죠. 여기서 이거 딱 한 자리인가? 딱 한 자리. 야, 이 딱 한 자리네요. 딱 한 자리. 약간 와리가량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딱 한 자리 주고 빠졌어요. 요거 좀 애매하긴 한데, 예, 이거 딱 한 자리 주긴 줬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제 충돌이 났으면, 저기 할 수는 있는데, 한 자리 딱 나오긴 나왔어요. 김하희 씨님은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이거는. 좀 더 깔끔하게 해도 되는데 근데 요건 약간 여기서 약간의 이제 컨택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살짝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죠. 저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가림터님하고 두 분님 가림터님 어딨지? 두 분님이니까 두 분님 거 보면 나오겠네요. 뒤에 있나? 어딨지? 가림토님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제대로 못 찾았다. 아, 피트 이거 제대로 못 찾아서. 아니, 근데 뭐 하시는 거지, 지금? 아, 진짜. 아, 이거. 이거 교육이 덜 됐네. 교육이 덜 돼서 이런 게 발생을 했네. 교육이 제대로 안 됐네, 주차. 서로 주차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아, 참. 이거 팀에서 잘안 가셨나 보. 뭐, 이 차는 다 나갔네, 변호사님은. 덩키님. 덩키님 어딨지? 지나갔나? 이제 덩키님이거든요? 김아이씨, NUPC. 가림토 두부. 덩키. 완두. 덩키님하고, 슬러그님하고, 어? 충돌을 알 데가 없는데? 어디서 난 거지? 난다고 하니까 좀더 보겠습니다. 났나? 벌써? 지나갔나? 지난 거 같은데? 놓친 거 같아요. 제가 덩키님만 잡고 있으면 충돌이 뭐 자꾸 나거든? 딴 차랑. 중간에 보다가 놓친 거 같다. 자, 그러면 이게 3분 전이니까. 덩키님 뭐큰 사고 없었죠? PC님이랑 마케님으로 넘어갑시다. 아니, 놓쳐버렸어. 마케님 넘어가야지. 마케님하고 모드니님하고 컨택 나는데? 저 모드니님 어딨지? 이게 아닌가? 저 모든 있는 위치 좀 확인 좀 할게요. 앞에 있는데 그러면? 오드린이 없는데? 잠깐만 돌릴게요. 그 전에 나갔네? 또 사고가 있었나 보네요. 좀 리와인드 좀. 모드린이 빡좀 하셨거든요? 돌려봅시다. 자, 이거 좀 보다가 좀 놓쳐가지고. 좀 진행이 많이 됐네. 제 마켓님이랑 모드니님이 부딪히거든요? 좀 많이 갔네. 이거 아니고. 이거네요. 찾았다. 거의 시간이 동일하네. 이거는 이런 거 죄네. 여기 되게 애매한데.
다음이었나? 아, 뒤에서 봤구나. 아, 이거 좀 애매한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이드바 사이드고, 이건 모든이님이 때린 거라고도 일단 볼 수 있겠네요. 예. 아, 그리고 아, 이게 아, 인디곤이 여기 사고 당했구나. 아, 틀어졌네요. 예. 이거는 서로 라인 싸움 하다가 안쪽이 좀 늦게까지 돌긴 했거든요. 했는데 안쪽이 압박이 매섭긴 했고,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기가 꺾는 지점이라 가지고 저기가 판단하기는 진짜 애매해요. 그러니까 모든 입장에서 최대한 주고 튼다고 틀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켓 입장에서는 미들에서 바깥쪽까지 최대한 압박을 하고 쭉 나간다 할 수 있어가지고, 여기는 애매합니다. 진짜 이거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서 몰라. 난 몰라. 애매. 겁나 애매. 저기는 애매해요. 함부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간입니다. 몰라 난. 지금 타임은 한 50초밖에 차 난. 제이방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이방님 걸로 딴 분들 걸로 넘어갈게요. 제이방님하고 슬러그님하고. 제이방님 거, 슬로건님 거, 충돌. 이거는 약간 뭐 힘싸움 같은 거라 가지고 이게 똑같은 구간이긴 하죠. 뭐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덩킨님하고 제이방님 있네요. 여기서 1분 뒤니까 빨리 갑시다. 아유, 충돌인데. 이거 물려, 이미 물렸어요. 물렸고. 아, 이건 제이방님이 박은 건데, 뭐 큰 문제는 아니네요. 넘어가도 될 만한 정도고. 이제 여기서 마켓님. 마켓님하고 블루마루님하고 컨테. 그래도 오늘 벌써 반 봤다. 그래서 약간 큰데, 이거는 뭐 코스 못게 하면서 나는 거라서 뭐 이 정도는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컨택은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고. 덩키님 오늘 맞네. 오늘 덩키님이 건수가 오늘 맞네요. 덩키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966 박님하고 또 덩키님이네. 이거는 100% 같은데요? 때렸는데? 근데 조금 이제 해명을 하자면 앞차가 빠졌어요. 앞차가 빠지는 걸 보고, 그러니까 앞차가 빠지는 걸 보고 안쪽으로 내가 팠단 말이야? 빠지는 거 보고 들어와서, 근데 앞차가 또 들어왔어. 이거는 근데 애매하네요. 이거는 완전히 100% 덩키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요건보다 뭐 보고 판단할게요. 이거는 앞차의 잘못도, 앞차가 들어온 것도 있어요. 이게 라인이 이미 이게 지금 바뀌었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죠? 이미 벗어났어요. 빠졌기 때문에. 예, 이거는 앞차가 인쪽으로까지 들어오는 우선권이, 일단 라인 우선권은 넘겨 넘어갔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인 들어갔는데
이 상황에서 앞차는 앞차 움직임도 안 보고 빠졌거든? 뒤차가 들어온 거 봤거든? 빠지고 뒤차가 들어온 거 봤어요. 이거는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이 차 좀 실수 좀 빠지면서 예 좀 무리해서 들어온 것 같기도 합니다. 뒤차도 조금 이제 빠르게 오려고 한 것도 있긴 한데 이미 라인 저기서 라인이 변경되지 않았나 이미 라인 안쪽이 열렸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확한 거는 자 그 다음에 만두님 제이방님 제이방 뒤에 있나? 제이방님하고 만두님이 여기서 2분 뒤에 그러면 11분 12분 30초 13분 여기서 되면 되겠다. 제이방님하고 만두님하고 컨택 근데 저기라면 누구라도 들어갈 만할 것 같아요. 안쪽이 열렸다고 지금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 제이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건 제이방님 실수인 것 같은데 볼게요. 들어가고 가서 이건 제이방님 실수인 것 같아요. 이건 제이방님이 좀 더 많이 빠졌는데 라인 싸움으로 이제 들어온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일단 레코드 라인에서 벗어났어요. 빠졌고 이건 2차가 들어왔네. 2차가 라인을 더 들어왔어요. 이건 제이방님 욕심이네요. 그죠? 막 딱 나오죠. 보니까 나오죠. 그죠? 제이방님이 컨택이 났고 자리 비켜줘야 되는데 컨택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거거든요. 이 부분은 자리를 양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맞아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네 일단 지나가죠. 자, 이거 컨택이 이게 잡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캡틴님 사고 나오네요. 어딨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 저런 게 있을 때 양보를 하면 서로 일단 기분이 좋아요. 내가 좀 내 컨택으로 내가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주면 이건 내가 고의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요즘 너무 음주운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에 단두 대매치 한번 토요일에 시간 되시면 PMU님하고 단두 대매치 한번 야 이건 앞차보고 뭘 할 수 없겠다. 근데 이거는 앞차보고 뭘 할 수 없겠다. 이거 이건 뒤차가 이거는 피해줄 이제 이 다음에 피해줄겠네. 피해줘도 이거는 좀 무리했다. 이건 뒤차가 너무 성급했다. 이건 성급했다. 이거는 성급했다. 앞차가 그러니까 앞차가 여기가 그러니까 백마커지. 이거 성급했다. 이거는 앞차한테 과실을 묻기에는 앞차한테 과실을 묻기에는 아마 비켜줬으면 여기서 비켜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트레이트에서 비켜주지 코너링에서 저기서는 좀 급했어요. 이 격차가 좀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급했던 것 같고 이거는 백마커 과실을 묻기에는 저기 공간에서는 좀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음주로 인한 판단 미스. 저기서 보통 내주진 않잖아요. 코너 다음에 내주지. 요거는 요거는 서로 사인이 안 맞았고 제가 봤을 때 좀 요 연일님이 무리한 것 같아요. 자, 요 사고 받고 캐딩 차이 불나서. 백마커 입장에서는 근데 저런 부분이 진짜 어렵긴 해요. 이게 앞차가 언제 추월하느냐. 가장
불 겁나 나네. 이거 불 왜 나요,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아, 불나서 고장난 줄 알고. 아, 계속 불나는데? 고장난 거예요? 아, 불이 계속 나는데, 불났는데. 불나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엑셀 나야 불나요? 밟고 있는데? 밟았는데? 밟았는데도 불나는데요? 밟았는데도 불나는데요? 이거 버그인 것 같아요. 지금 밟고 있었는데도 지금 풀악셀인데도 불나고 있어요. 이 버그네. 에, 이거 건의해야 되겠네. 에, 버그네, 버그. 풀악셀, 풀악셀. 그죠? 리플 버그예요? 리플 버그인가? 아무튼 뭐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그냥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아, 넘어갑시다. 패스. 아마 이제 여기 스트레스에서 비켜주려고 했는데 서로 사인 안 맞았어요. 자, 다음 거. 자, 1966 봐. 더 끌어봐야 뭐. 워낙 명백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악동님하고 박님하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픽 차이로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뭐, 복귀하면서 박나? 보도록 하죠, 이거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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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야, 이런 장면 또 보기 드문데?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악동이 잘못해서 악동이 잘못했는데, 이 다음에 대처하는 차량들의 판단. 야. 야, 이런 거 보기 힘든데. 야, 이제 슬러그 스틴저, 두부, 윤,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이분들. 크, 칭찬해. 딱이 이런 거는 칭찬해야 돼. 이런 거 잘했는 거 칭찬해야죠. 매너나. 그 다음에 볼게 벨로섬님하고 인디노님. 컨택 있네요. 그 연일님 토요일에 시간 되시면 PMU님하고 1대1 배틀 한번 어떠신지. 아, PMU님도 일단 영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아까 이거 벨로선님도 백마커인가요? 아니 두 대 다 아니 백마커인가?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앞차가 근데 격차로 이미 아직은 앞이라고 지금 사이드 바이 사이드까지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백마커가 아니면 이거 인디고님이 좀 무리한 것 같은데, 그죠? 백마커 아니면 인디고님이 무리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 벨로님 백마커였어요? 아, 그 백 아, 그러면 잘못했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빼주는 타이밍이었네. 아, 그러면 벨로님이 잘못했네요. 그러면 그렇네. 그다음에 악당님 주행을 또 봐야 되겠네. 악당이 어딨냐? 악당님이 로켓볼님하고 충돌이 있는데요. 아, 이거는 뭐 이거 악당님 이거 악당님 들어왔죠, 이거는. 그럼 이거는 봐줬어야 되고, 이건 악당님이 실수한 거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키이님하고 DBR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천천히 봤다. 시간이 여유, 서버 하나밖에 안 보니까 너무 천천히 본 것 같아요. 좀 빨리. 어디지? 키이님하고 DBR님인데 어딨지? 아, 너무 천천히 봤네. 여유가 너무 넘치게 봤다. 이 컨테인가? 여기 컨테인가? 뭐 더 있나? 아, 방금 거의 컨테이였던 것 같네요. 어, 문제 삼을 구간이 아니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켓님, 유닛장님. 유닛장님, 마켓님이 충돌 났나? 언제 충돌 날 예정이네. 아, 충돌 났나 본데? 15분 46초.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여기. 넘어갑시다. 예. 그건 앞차가 라인을 꽉 막아버렸네요. 어. 그니까, 요런 부분에서도 그때 뭐지, 뭐, JDH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게임에서는, 일단 앞차가 우선권이기 때문에, 어, 요 부분에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뒷차가, 그냥 약간 쿵한 걸로. 그 다음에 또 사고가 막힌 유인장이 또 있어요. 아, 이거는 이건 좀 봐야 되겠네요. 어, 그래, 그거는, 예,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어, 별로 어, 저 그래요. 이거는 100%입니다. 이거는 라인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바이 사이드고, 그러니까 애초에 뒤로 들어가서 일단 석 브레이킹 능력에서 뛰어나고 이 차가 언더 빠지면서 바깥으로 좀 빠졌거든요. 그래도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완전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이거는 줘야 된다. 예, 네. 그죠? 그건 안 비켜줘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히 그냥 뒷차가 잘못한 거예요. 어, 뒷차 잘못한 것 같고. 이거는 마켓 잘못이다. 마켓님, 그 요즘에 마우스로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100%다. 어. 마켓님, 요즘에 힐 사신 거죠? 마우스라고? 아직도 마우스야? 어, 마우스가 근데 이렇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 분립을 어떻게 넣어준 거예요? 분립 어떻게 넣는 거예요? 아니 분리를 어떻게 넣어 마우스로? 뭐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한 거야? 클릭해 주는 거야? 아, 오토 분립. 아, 자동이에요? 아, 나 휠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쳤어. 와.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마우스로도 상위권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잘못했다. 어, 이거는, 어, 이건 잘못했어. 이거는 100%입니다. 이거는 자리 줬어야 되고, 이거는 마켓님이 잘못한 겁니다. 이제 블루마론님. 블루마론님하고, 코끼리님하고? 예. 네. 손목 터널 증후 걸린다니까 진짜. 아, 이건 코스, 약간 코스아웃 해가지고 컨택이 난 거니까 이거는 뭐 크게 뭐 볼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두 대가 배틀이 있네요. 사고가 있습니다.
빠진 느낌이 드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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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자리 조금 부족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사이버 사이드라고 좀 봐야 되고,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여기 코너 들어가면서 잘못했죠. 오빌리비언. 예. 코너 들어가면서 한 자리가 안 났죠. 그쵸? 먼저 꺾었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앞차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블루마룬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갈 수 밖에 없었죠. 이렇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앞차가, 실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컨택 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빌리비언 님이 잘못한 걸로 봅니다. 컨택이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이러면. 그 다음에 DBR. 그 DBR 님하고 키인 님. 키인 님이 어딨지? 뒤에 있나?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후반에는 뭐 없어가지고. 뭐야? 잠깐 뭐죠? 뭐야 이거? 아 이거 미스났네요. 브레이크 미스. 이거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건 없죠. 그 다음에 기차니즈. 귀차니즘님하고 오빌리비언님하고 컨택인데? 뒤가 아니 꽃길이님인데? 또 가다보면 나오겠죠? 아 여기네요. 아 이건 방송이 잡힌 것 같은데? 오늘 오빌리비언님이 조금 무리했던 주행이 방송에 좀 잡혔거든요? 아 이거는 그쵸? 그니까 빠지긴 했어요. 빠지긴 했는데 그죠? 이건 뒤차 잘못인 것 같아요. 아, 살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잘 봐요, 그러면. 좀 빠졌고. 이런 거는 판단은 빨리 잘 해줘야 돼요. 조금 빠지긴 했는데, 저게 완전히 빠질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뒤차가 잘못이지. 지금 보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밀린 거로 판단해서 아까 그 장면이랑 비슷하게 아마 블루마루님 장면을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아마 여기까지는 생각했을 거니까 내가 한 자리 주면 되겠지. 약간 그거까지는 그러니까 이 차가 빠지면 한 요 정도까지는 지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차가 이렇게 빠지면. 지금 코끼리님 라인 정도까지는. 근데 이제 귀차니즈는 여기 중간쯤에서 턴을 하면서 쑥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버리니까 여기서 일단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요거는 오빌리비언님이 그러니까 판단을 이 차가 어디까지 들어올 거라는 판단을 정확하게 못 내리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본인이 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컨택이 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가 중간에 다시 턴을 하면서 살렸어. 살리면서 이제 딱 들어오는데 보면서 약간 자리는 줬거든요. 들어온 거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서 한 자리가 되겠군요 하고 이제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차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 좀 어떻게 보면 과진입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월할 때는 그만큼 뒤차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요번 거는 좀 잘못이 좀 크지 않나. 던킨님 어딨냐. 던킨님이 여기서 저 4분 넘어가면 4분 40, 4분이면 4분 더하면 25분 50초 던킨님하고 샤크스프라님 컨택인가? 이거는 뭐 만약에 잘못해서 따지면 자꾸 수판하는 잘못이긴 해요. 거의 미세하기 때문에 근데 이 차 조금 더
들어오긴 했다라는 정도일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5분 뒤네요. 봅시다, 이거. 야, 이거 서로 자리 싸움인데! 이거.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왔거든요? 요거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자, 볼게요. 잘 줬고. 아, 살짝 견제 들어왔다. 잘 보세요. 살짝 견제 들어온 거. 여기서. 이거 방금 봤어요, 방금? 요거 때문에 상황한 거, 요거 때문에. 방금 요거 때문에 상황한 거, 지금 딱 요거 때문에 상황한 거, 요거 때문에. 살짝 들어온 거 봤죠? 뭐 보신 분 있나? 사고 원인은 요겁니다, 요거. 이거. 지금 방금 들어왔죠, 살짝. 그죠? 방금 왼쪽으로 살짝 들어왔죠. 요거 때문에 상황한 거예요. 딱 나왔죠, 예. 덩킹도 살짝 말린 것도 있고. 여기서 가만히 해서 조금 더 빠져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서 살짝 틀어주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살짝 압박 준다고 들어오긴 하는데, 예. 근데 3층으로 보면 덩킹님도, 이 앞에 코너를 봐야 돼서, 2차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 라인이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가는 라인이 아니고, 2차가 두대다 이쪽에 붙어 가는 라인이니까. 4대3 살짝 흔들리는 건가? 그니까, 이 앞에 코너가 1로 가야 되니까. 살짝 움직임이. 아니, 슬쩍 들어왔는데? 이게 약간 잡는다고 들어온 건지 견제로 들어왔, 그냥 견제인 것 같거든요? 그죠? 잡고 나, 그러니까 잡고 나서 꺾였,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한 거예요. 맞죠? 잡고 나서 꺾었어. 맞죠? 보다 딱 나오니까, 예. 내가 본게 맞구만. 잡고 나서 라인 견제처럼 보이거든요? 틀고 끝났죠.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 자세 잡히고 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자세 잡히고 저기서 순간적으로 살짝 들어간 게 약간 좀 이제 그런 요지가 있다. 왜냐하면 그거 안 했으면, 그거 안 하고 자연스럽게 일로 약간 일로 했으면 2차가 들이댄 걸 수도 있는데, 요게 또 선수들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요런 이제 건덕지가 있다. 그죠? 이제 덩킨님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온 거, 2차도 이제 많이 들어온 건 있어요. 그죠? 그니까 이 중간쯤 보고 이제 2차도 쑥 들어온 건 있어, 자연스럽게. 그것도 근데 2차는 약간 데미지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2차 좀 조금 들어오긴 했다. 2차도 라인을 좀 들어오긴 했다.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긴 했어요. 그죠? 덩키님은 이거 얼라이 틀어져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과실은 100%는 아니에요. 100은 아니고 덩키님도 많이 들어오긴 했네요. 라인이 많이 들어오긴 했어,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분도 한 중간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라이 틀어진 부분이
있다. 그죠? 여기까지 보고 딴 걸로 넘어갈게요. 다음 걸로. 이제 얼마 없어. 몇건안 남았어. 이제 김하희 씨 앞인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김하희 씨님하고 로켓볼님이 명이 백마커랑 반 같은데? 어떤 컨택이 나을까? 궁금하네. 봅시다. 아, 이거는 뒷차가 그냥 겁나 급했다. 에이, 이거는 이건 뒷차 급했다. 이거는 백마커한테 책임을 묻기가 에이, 이거는 에이, 이거 아 똑같네. 이거 급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그죠? 누가 봐도 급했던 것 같다. 다음에 PCXT님하고 키이님하고 컨택이 나왔는데 이건 잘 비켜주고 이거는 진짜 잘 비켜줬다. 이거는 진짜 충분히 사고 나도 할 말이 없을 뻔한 구간이긴 하거든요. 뒷차도 겁나 이 차나 저 차나 겁나 무식하게 오긴 왔어. 근데 이거는 오히려 PC님이 잘 받아줬어요. 이거 잘못 받았으면 크게 사건이 날 수도 있었어. 감사해야 된다. 이거는 이거 백마커 잘해줬어. 이거는. 자, 이제 제이방님하고 샤크스프라님 있나? 여기서 야퉁. 에이, 뭐 다음 거 윤님하고 제이방님 막판에 뭐 페이스 떨어졌나? 뭐야? 차좀 많이 느린데? 잠깐만, 요거는 브레이킹 포인트를 좀 확인하고 가야 되겠네요. 여기 브레이킹 너무 빨랐어요, 제이방님이. 브레이킹 너무 빨랐어. 이거는 뒷차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일반적인 브레이킹 포인트가 여기거든요. 여기 노면 바뀌는 구간이 브레이킹인데, 이거는 브레이킹 포인트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거는 뒷차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이방님 잘못입니다. 이건 제이방님 잘못이에요. 브레이크 빨랐. 이거는 뒷차가 피할 수, 뒷차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이거는 그죠? 다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도. 유니버 그래서 컨택 나고 이렇게 해서 끝이 나네요. 예, 이게 끝이네요. 예,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리뷰도 끝.